정의로운 친구들아, 윤서인이 인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막 여기저기 욕이나 처먹고 살고 불쌍하지? 그래 맞아, 참 피곤한 인생 맞아. 어마어마한 이상한 일도 막 당하는 인생 맞다고. 비록 그렇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 좋은 점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언행일치가 되는 인생이라는 거. 내 인생은 심플해. 거리낄 게 없어. 생각과 행동이 같은 방향이라서 뭘 해도 위화감이 없어. 내가 좋아하는 걸 누리고 내가 누리는 걸 좋아하는 인생. 부정보다는 긍정, 분노보다는 감사가 먼저, 증오보다는 행복이 먼저야. 뭘 보든 억지로 뒤집어 생각하지 않아. 그냥 눈에 보이는 본질을 보는 매우 편안한 상태의 인생.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더라고. 누구처럼 뭔가 베베 꼬여 있어야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사람 대접을 받더라고. 글쎄, 아무리 그래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나처럼 똑바로 사는 게 멋있는 거고, 비비 꼬여있는 건 피곤하고 창피한 거 아닌가? 오히려 꼬여있는 게 멋있는 줄 아는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그럼 미국을 떠올려봐. 한국인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꼬여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미국인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미국 얘기를 주로 좀 해보려고. 영어로 하려다가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한국말로 한다. 너네 미국 하면 어때?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 미국이 좋아? 좋다고 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싫다고 하자니 뭔가 누리는 건 많고. 이거 약간 복잡해서 한마디로 대답하긴 힘든가? 그래서 너네 자주 하는 말이 그거랑 그거는 다르지 이거랑, 난 미국의 좋은 점은 누리지만 미국을 비판할 줄 아는 합리주의자다, 뭐 이런 건가? 자, 한번 생각해보자. 미국이 어떤 나라야? 복잡할 게 뭐 있어. 딱 한마디로 정의가 되는데, 미국은 잘난 나라잖아. 말도 안 되게 잘난 나라잖아. 미국의 기업들, 와, 그들이 하는 거 보면 무릎 딱. IT? 교육? 영화? 노래? 여행? 서비스? 국방? 아니 모든 게 다 최고 아니야? 세상에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지 않아? 2등이 없어. 세계를 선도해. 미국이 엄청난 나라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자. 이런 괴물 같은 나라 미국의 덕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나라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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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쏘아리 질러. 그래, 대한민국이잖아. 바로 너네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처럼 미국 덕을 많이 본 나라가 지구상에 어딨냐? 36년간 이 땅을 지배했던 일본을 누가 몰아내줬지? 그리고 미국이 역사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를 그렇게 직접 피를 흘려가면서 지켜줬지? 미국이 멀리 멀리 있는 코딱지만한 나라까지 날아가서 수많은 자국 청년들의 희생을 치르면서 수십 년간 일방적인 혜택으로 먹고 살게 해준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세상에 어디 있어? 다들 그렇게 미국 덕을 보고 싶어서 난린데 우리는 뭐야? 맨 앞에서 쏙쏙 낼름낼름. 완전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었잖아. 근데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반미는 왜 하는 거? 나는 반미하는 한국인들은 정상으로 안 봐. 다른 나라들이 다 반미해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무슨 폐륜아들 보는 기분이야. 사람이 은혜를 갚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지. 미국의 음모니 뭐니 자존심이 어쩌고 저쩌고 미친. 아니 왜 똑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건 하나도 안 보고 뭘 그렇게 잘 보이지도 않은 음모만 죽어라고 찾아 헤매이는지. 솔직히 국제관계에 자존심이 어딨냐? 네가 다 쓰러져가는 집구석의 가장이라고 생각해봐. 옆집에 존나 부자가 살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당연히 그 집에 붙어서 자존심 다 굽히고 뭐라도 발발발 하면서 그 집 돈 벌어와야지. 그걸로 내 처자식 걱정 없게 먹여 살려야지. 돈을 벌어올 방법이 눈앞에 보이는데 자존심 때문에 안 할 거야? 내가 밖에서 좀 비굴한 게 뭔 상관? 내 처자식의 삶이 달려있는데 책임감이 밥을 먹여줄까? 자존심이 밥을 먹여줄까? 심지어 그 부잣집 주인이 그렇게 갑질도 안 해요. 자기 나름대로 정인이 뭐니 하면서 꽤나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거기 잽싸게 붙어가지고 이리저리 엮여서 집안을 이렇게나 먹여 살려놨는데 너는 왜 그렇게 반미를 못해서 지랄이요? 그럼 우리 윗집 누구처럼 부잣집 앞에서 큰소리 빵빵 쳤어야 했나? 그럼 너네는 집안에 돈이 말라가도 와 우리 아빠 정말 멋있어 하면서 역시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자존심이 최고지 하면서 박수칠 거야? 에이 안 그럴 거잖아. 아버지 엄청 원망할 거 아니야. 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리 아빠가 부잣집에 가서 머리 조아리면서 돈을 벌어오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와 씨발 눈물부터 날 것 같아. 내가 먹고 사는 돈이 아빠가 저렇게 해서 벌어오는 돈이었구나 깨닫게 되면서 철이 번쩍 날 것 같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걸 알게 되면 감사와 감동의 마음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 같아. 그래서 아빠를 자존심도 없냐고 비난하기는커녕 그 무거운 책임감에 감사하고 존경을 할 것 같아. 근데 너네들은 바로 그렇게 했던 우리의 리더들을 비난하고 그들이 만든 열매들은 쏙쏙 따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림 개판친 윗집 가장은 멋있다고 박수를 치고 있어. 캬, 역시 미국한테 큰소리 치는 건 우리 은희밖에 없지 이 지랄.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나쁜 놈들아.
우리를 잘 살게 해준 근본이 된 부잣집에게 감사하고 책임감 있게 집안을 이끌어온 우리의 가장에게 감사하는 나는 죽어있는 시민이고 부잣집에게 음모니 뭐니 프레임 씌우고 고마웠던 우리의 리더들을 자존심도 없는 놈들이라고 비난하는 너네들이 깨어있는 시민이라니 미친 거 아닌가?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됐잖아. 너네들 이 말 자주 하지. 미국이 우리한테 잘해줬던 건 다 그들이 필요해서 그랬던 거다. 우리만 미국 덕 봤냐? 미국도 우리 덕 봤지. 한반도가 워낙 전략적인 요충지라서 미국이 욕심을 내서 그런 거지. 무기도 팔아먹고 멋도 팔아먹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하는 애들 진짜 주딩이를 한 10cm 정도 잡아 빼고 싶어. 그럼 1948년엔 그놈의 위대한 전략적 요충지를 왜 미국은 3년간 잘 다스려놓고 포기하고 쿨하게 떠났는지 설명 좀. 이런 놀림은 이 세상에 고마운 감정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 부모님한테도 고마울 필요 없어. 내가 워낙 중요한 아들이니까 열심히 키운 거지. 내가 고마울 필요가 뭐가 있냐고. 내가 태어난 덕에 가정이 더 완성된 거니까 부모님도 내 덕 본 거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면 부모님이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고 나를 키웠겠어? 너네 논리는 이거랑 똑같다고 봐.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폐륜이라고 보는 거야. 뭐 긴 말할 거 없고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으면 그냥 세계에서 미국이랑 친한 나라들의 리스트만 떠올려보자.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그 다음에는 미국이랑 왼수진 나라들의 리스트를 한번 떠올려보자. 북한, 시리아, 이란, 이라크, 아프간, 소말리아, 리비아. 미국이랑 친해야 잘 살까? 미국이랑 왼수져야 잘 살까? 이거 답이 안 보여? 상거지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그동안 왜 잘 살게 됐을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을까? 보면 자기들도 다 알아. 미국이 좋은 나라라는 건 다 안다니까? 미국의 음모 타령하는 애들 보면 아이폰, 아이패드는 그렇게 들고 다니더라. 트위터에 반미하는 친구들아. 트위터 미국 거야. 손에 손에 스벅 들고 인스타 하면서 미국이 그렇게 싫대.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뭐 하겠대? 우리 민족끼리 뭐 할 건데? 뭐 대동강 커피 마시면서 우리 민족끼리 SNS 하나? 조선의 SNS 휘파람 출시... 하긴 뭐 반미투쟁의 선봉장이었던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 유학 보내더라. 그렇게 살면 좋아? 페이스북에 미국 까는 글 막 쓰면 위화감 같은 거 안 들어? 그래서 미국이랑 결별하고 페북도 인스타도 유튜브도 안 되는 뭐 중국몽이나 꿀까? 그거랑 그거는 다르지 하면서 계속 사는 거야? 나는 그런 거 없어. 미국 좋아하고 존경하고 생각하면 고맙고 우리를 지켜준 참전용사 할아버지들 보면 눈물 나고 미국의 PC들 창궐하는 거 보면서 걱정도 하고 그러면서 미국과 누리면서 일관되게 사니까 참 편안하고 좋네. 좋은 걸 좋다고 생각하면서 누리면 더 좋아. 요즘 야구장에 한국 시리즈가 한창이지. 프로야구에도 음모론이 있잖아. 프로야구는 알고 보면 50 시절에 군사정권의 3S 우민화 정책 음모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다. 프로야구를 출범한 대기업들의 음모, 국민의 눈과 귀를 돌리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럼 그 나쁜 걸 왜 봐? 50한국의 적폐를 당장 청산해야지. 거기 가서 응원방방이 치면서 돈 보태주고 있으면 어떡해? 사실 국민들의 굶주림이 해결되고 살림이 나아지고 나면 당연히 스포츠, 영화, 유흥산업 이런 게 발전하는 거 아닌가?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야? 그걸 정권이 기획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야구가 탄생했으면 그 부분은 또 잘한 걸 수도 있잖아. 프로야구의 음모론 타령하면서 야구장에서 이거 응원하고 있는 친구들아, 그렇게 나쁜 거면 즐기지를 말아야지. 그걸 그렇게 즐길 거면 그걸 만들어준 사람들한테 고마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욕은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비비 꼬여 살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괜찮아. 별로 그렇게 큰일도 안 나. 누구한테 막 속아서 인생 낭패보고 그런 것도 없더라. 지금까지 살면서 사기 한번 딱히 안 당해봤어. 나 죽어있는 시민 아니야. 매우 잘 살아있고 그렇게 멍청하지도 않아. 깨어있다면서 촛불 켜고 나온 친구들보다는 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즐겁게 잘 살아있는 것 같네. 오늘의 결론, 언행일치가 안 되는 인생은 합리적인 인생이 아니라 비겁한 인생이다. 끝.